자, 보시죠. 그러니까 책으로 298쪽입니다. 298쪽에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요노트로 대신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가요노트 36쪽이요. 가요노트 36쪽에 3-8번 그러니까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은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곳은 그냥 장부 보고 아까 20년, 30년, 40년 있잖아요. 어느 시에서 25년 지났으면 노후불량이다고 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냥 주택단지,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엑셀로 여기 벽을 쬐보는 거죠. 벽이나 기둥이 안에 금가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엑셀로 쬐보고 하는 것들이 안전진단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뭐 단독주택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25년 정해져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24년짜리 뭐고요? 새거. 24년 새거, 23년 새거, 26년 철거 대상, 27년 철거 대상, 24년 새거 그런 거죠? 아니요. 지금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주택단지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한다고요. 그러면 주택단지로 정해진 곳이 아닌 그냥 개별 그러니까 단독주택 한 집들에 대해서는 거기다 엑셀을 쬐지 않는다고요.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서 25년 정해졌다고 치죠. 아까 20년, 30년, 40년 있었잖아요. 25년 정해져 있으면 그냥 장부 펴놓으면 되잖아요. 건축물장 있습니다. 장부 펴놓고 그러니까 쭉 놓고요. 24년 새거죠. 아직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노후불량이 아니라고요. 23년 새거, 22년 새거, 24년, 26년 철거 대상, 27년 철거 대상, 24년 새거. 그래서 그 개수를 따지면 되는 거고요. 주택 단지 안에 대해서 엑셀로 쪼여보는 겁니다. 7번 보시죠. A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그러니까 B 재건축 2016년에 출발시켜라. B 재건축 2016년에 출발을 시키려면, 재건축 출발을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철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재건축 안 가도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재건축하게 해주셔. 우리 동네 재건축하게 해주셔.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네 우리 집 철거해주셔가 아니라 우리 동네 뭐 해주셔? 안전진단 해주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2번 제한 앞서 3번 정비 예정구역 아닌 구역 4번 내진성은 확보되지 않은 곳 등등에 대해서 그 안전진단 요청을 하는데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할지 말지 까래요. 요청 반려. 그 다음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시장구수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청 때는 10분의 1 그러니까 요건이 가볍습니다. 그러면 서류 받는데 8년 됐다고요. 무슨 재건축 요청 반려 서류 돌려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건은 맞아요. 서류 요건은 맞아요. 그러면 가서 봐야죠. 눈으로 봐야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면 안 되고요. 가서 봅니다. 현지 조사하고 이거 만만치 않네. 이거 엑셀 불러야 되겠네. 이거 사람 불러야 돼. 그거 보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실시 여부 실시 결정을 하는 거죠. 안전진단 할 필요 없네. 할 수도 있고요. 쌩쌩하니까 할 필요 없네도 있고 지금 바로 무너지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전진단 할 필요 없이 바로 철거에 들어가야죠. 불실시결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 안전진단 해보자. 실시결정 했다고 치죠. 안전진단 비용 1번 보시죠.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비용입니다. 당연히 누가 부담하고요?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잠실 주공 5단지 3억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관청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예산이 빠듯하니까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가 되겠죠. 다음 주 가세요. 그럼 안전진단 한다.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시장군수가 엑스레이 장비 들고 여기 가서 엑스레이 징 저기 가서 엑스레이 징 쬐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돈 주세요. 일을 맡깁니다. 안전진단을 의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에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관은 그냥 콘크리트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정책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결과 보고서만이 아니라 도시군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다 얘기는 재건축 간다 안 간다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불허결정 아니면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으로 들어간다는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 누가 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휘 사람에게 올리겠죠. 누구한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올리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뭐 파도보고 끝.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뭐 냄새 이상하다 싶으면 그 한번 다시 한번 보자
나도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볼 수도 있습니다. 됐고요. 거기까지면 됐고, 그러니까 뭐 자세한 문장 있는 것은 뭐 다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넘어와서요. 두 장 넘어와서 302쪽에 양괄 4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2반 제안 있습니다. 302쪽에 양괄 4번 정비계획 2반 제안 보시죠. 그러니까 그 시간표대로 합니다. 시간표대로 하니까 시간표대로 때 됐으면 하는 거죠. 근데 시간표가 있으면 되는데 시간표를 안 지키고 있거나 시간표에 없는 곳, 그 경우에는 우리 동네도 정비사업 해주셔, 우리 동네 철거해 주셔가 아니라 우리 동네도 뭐 세워주셔, 정비계획 세워주셔, 정비구역 지정해 주셔 할 수 있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보세요. 토지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정비계획 이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이반을 제한, 보세요.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1번, 과로 기본계획의 규정에 따른 단기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이반 시기, 보세요. 정비계획 이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이반되지 않거나, 지났음에도 과지 표시, 정비계획 이반 시기가 지났음, 보세요. 정비계획 이반 시기가 지났다고요. 때 됐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아, 뭐요? 시간표, 출발할 시간 됐잖아요. 빨리 계획 세워. 그게 이반 제한이죠. 그니까 2번. 그니까 토지중소유자가 법규정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 표지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 표지요.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 조합을 만들고 어찌고저찌고 하지 않고, 그니까 그쪽에서 해주셔. 우리 동네도 사업 해주셔. 라고 하면은, 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3번. 대도시가 아닌 시, 표지요.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 보시죠. 군의 경우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7번 보시죠. 거기는 기본 계획이 없는 겁니다. 기본 계획이 있으면 정해진 시간표대로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 계획을 안 세우는 곳이 있잖아요. 소규모 시는 안 세우고, 군에는 세우지 않는 거죠. 그럼 거기는 시간표가 없으니까, 저쪽에서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끝낼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멍하니 기다릴 게 아니라, 시간표가 없으니까. 그러세요. 저쪽에서 안 쓰고 있으면 우리 동네도 하게 해주셔. 뭐 할 수 있고요. 제안할 수 있죠. 나머지들은 생략합니다. 다음 뭐 기타 그 뭐 날짜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만 보시죠. 방괄 3번요. 방괄 3번. 시장 수등은 제1항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일부터 60일 이내, 표시요. 60일 이내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 표시요. 반영 여부 제한자에게 통보한다. 다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표시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고 돼 있고요. 다음 쪽이요. 양괄호 5번. 303쪽. 정비계획 이반 결정 지정 절차. 7번이요. 정비계획 결정이나, 즉, 이반 결정이나, 정비구역 지정, 지정 신청 지정이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밖에 없죠. 공람,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시민 거쳐서 결정 지정합니다. 뭐 하나 붙어 있다고요? 주민 설명회 하나 붙어 있죠. 방괄호 1번.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표시요. 이반권자는, 정비계획 이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표시요. 주민설명회 및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 표시요. 공람에서 의견을 드려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주문장 관계없고요. 방괄호 1번.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그 앞에다가, 아니면 오른쪽 끝에다가요. 일선 절차, 일선 기관 쓰시고요. 일선 절차는 일선 기관이 일선에서 일한다고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현장에서 진행을 해야죠. 출판이요. 투표장 앉아서 얘기 없으신 사람들 와서 얘기해요. 뭐 설명해. 강당에 사는데 멀리 와서 들어. 아니면 오신 사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선 절차는 주민과 만나는 주민 설명회 공람 의회견은 어디에서요? 일선기관이요. 시군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시군구까지 써야 되겠군요. 이반권자로는 모르시니까. 시군구. 일선 절차는 일선기관에서, 시군구에서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방괄 2번 X. 그 다음에 방괄 3번. 분장을 이상하게 써놨고요. 방괄 3번.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정비계획 이반 변경하려면 위와 같이 주민공람. 표시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 표시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요.
자, 반괄호 4번. 자, 동그라미 1번.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보세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앞에다 네 글자 뭐 쓰시고요? 득광시군 쓰시고요. 반괄호 4번에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득광시군은 정비구역을 지정. 보세요.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아니면 대통령 전환바에 따라 도시구역의 심의. 보세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 표시요. 고시 발표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 한때는 그러니까 국토를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 표시요.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이제 정비구역 지정 효과.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기 전과 그러니까 결정되기 된 후와 차이가 있겠죠. 양괄호 6번, 반괄호 1번 있는데 그 반괄호 1번 어느 언제라도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도면의 정해진 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죠. 단지는 구역인가요? 계획인가요? 땅바닥이니까 구역이죠. 그 다음에 도면은 구역인가요? 계획인가요? 계획이죠. 도면대로 지으라고요. 다음과 같이 지으라고요. 그래서 뭐가 지금 뭐고요? 뭐 지구단위계 그쪽에 대한 거죠. 그래서 깔끔한 단지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도면대로 건축하라. 관청에서 발표한 도면대로 건축하는 거니까 동네가 훨씬 깔끔해지겠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그러니까 새 단지요. 지저분한 단지요. 깔끔한 단지로 만들자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출판요. 그러니까 구역은 그러니까 구역은 구역으로 보고 계획은 계획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반괄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표시요 구역 및 그러니까 정비계획 표시요 계획 중 국토계획법 지구단계획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기준으로 전선 사선 그 구역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계획 구역 표시요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계획 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계획 계획 말이 붙어 있는 게 어려워요. 아무튼 그 셋째 줄에 지구 단위계 구역 구역 아래다가 깔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구 단위계 예, 그렇죠. 구역 아래다가 깔끔 쓰시고요.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저 정비 구역을 깔끔하게 만들자. 깔끔하게 정비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정비 구역을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본다. 계획을 계획으로 본다. 계획을 계획으로 본다. 그건 또 뭔 소리냐고요. 본다가 어려운 거죠. 뭐 넘어가시고요. 다음 쪽에 이제 반괄 2번은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 어려운 얘기니까 뭐 생략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반괄 3번 X. 그러니까 아이고, 반괄 4번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괄 4번이요. 그러니까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완화, 그렇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생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를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그렇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로전선 사선 그고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 부지를 제공하거나 부지를 제공, 그렇죠?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본다.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지으면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완화해 준다고요. 완화해 주는 게 있는데 그 7, 8월 문제 때 아니면 또 이제 기출 문제 때 시험, 그러니까 기출 문제 시험 문제에서 보실 거고. 세부, 아주 세부적인 가닥에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뭐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요. 어느 사람이, 그니까 천짜리 땅을 갖고 있습니다. 천짜리 땅을 갖고 있고, 지가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니까 그런데, 그니까 이 사람이, 그니까 지 땅의 일부를, 그니까 천짜리 땅에서 천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천짜리 땅에 건물 천짜리를 짓는다고 보죠. 근데, 그니까 이 사람이, 그니까 지 땅 일부를 200을 공공시설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800을 짓게 해주겠다. 내놓는 사람 있겠어요? 맞죠. 아줌마한테 맞죠. 아줌마한테 맞을 거니까 그렇게 내놓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천이니까 천을 지었으면 800이면 800을 지을 텐데 이걸 국가에 내놓았다고요. 국가에 내놨으면 여기다 천을 짓게 해준다. 내놓는 사람 있을까요? 똑같은 천인데 땅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놔요? 내놓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1200을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얼마요?
그러니까 1200을 짓겠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200,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11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100을 짓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땅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땅은 없어지지만 분양 임대 수익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판단해서 땅을 일부를 내놓으면, 그러니까 더 크게 짓게 해준다. 완화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의 완화 규정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땅을 얼마를 내놓고요? 100을 내놓고, 이 100에 해당하는 것을 땅으로 내놓지 않고 뭐로 내놓는다고요? 돈으로 준다고요. 그래서 지 땅을 얼마를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900을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내면, 그러니까 요만큼의 요만큼에서 100은 땅으로 냈고 100에 해당하는 만큼을 돈으로 내면 뭘 낸 것으로 봐준다. 땅을 낸 것으로 봐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 돈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땅을 더 가치,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막 강남 재건축 그런 데는 다 땅값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공공시설은 누구로 넘어가 버려요? 국가로 그러니까 국가 지방 관리청으로 넘어가 버리죠.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고요.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놓죠. 그러니까 저쪽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쪽인데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느 땅 부자가 있어요. 땅 부자가 있는데 그 땅 부자가 자기 땅을 공짜로 지가 지방에 준 거예요. 자기 땅을 공짜로 시에 줍니다. 안 받아요. 나 완화 규정 안 받겠다고. 그것도 싫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 그 이게 더 건물을 더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말까 관측해서 그거 하면서 받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땅 안 받을게. 그러니까 완화 규정 안 받을게. 그냥 이거 니네들 공짜로 가져가. 나 혜택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정할게. 그러니까 뭐 구세군 냄비에 내듯이 낼게. 그래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A1 소유자가 A2를 시에다 넘겼다고요. 한 푼 없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요? 산수 잘하는 사람이요? 산수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청이 옮길 때가 됐다고요. 여기에 뭘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논두렁 밭두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청 다 둘러싼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청 주변 땅이 된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건 이제 신도시 건설 때나 그렇고 요즘에는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먼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되면은 그 프린트물에서 붙여놓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러니까 인목의 벌채민 식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었죠. 배나무 과수원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나왔어요. 배나무 과수 아니 배나무 과수원이 아니라 배나무 묘목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계속 아무튼 뭐 똑같은 수준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걸 뭐 계속 반복하고 있죠. 됐고요.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306쪽에 양괄호 7번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 있습니다. 항구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보세요. 지정권자는 정비사업 효율적 추진 도시의 경관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보세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박스 1번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 정비구역으로 분할 보세요. 분할할 수 있고 2번, 서로 연접, 표시, 연접, 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표시, 통합할 수 있고, 통합 옆에 조금 떨어뜨려서 괄호, 통일, 괄호 닫고 쓰시고요. 통일, 방과 3번, 서로 연접하지 않은, 표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구역, 괄호 넘어서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표시, 결합할 수 있고요. 뭐 결합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개발사업 결합 보셨죠? 서로 떨어진 것을 결합한다고요. 그럼 뭘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줄 끝에 아니 3번 둘째 줄 끝에다가 그러니까 괄호 열고 돈 짝대기 결합 괄호 닫고 쓰시고요. 결합은 뭐를 결합하는 거예요? 돈을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30 내면 저쪽 100 먹게 해줄게. 돈을 결합하는 게 떨어진 곳을 결합하는 거고 2번 서로 붙어있는 곳을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통합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결합과 통합 귀찮잖아요. 결합과 통합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통일이요.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아무튼 유엔에서 통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남북통일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필리핀하고 통일을 해요? 뭐 남한하고 저 그러니까 그루지아 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과 통일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남북통일 남예멘 북예멘 돈독 서독 같이 붙어있으니까 통일을 한 거죠. 붙어있는 곳은 뭐하고요? 통합을 하고 떨어진 것을 뭐하고요? 결합을 합니다.
망고를 8번 정비국에서 행위 제한이 있죠. 망고 1번 어가지 생김이 정비에서 다음 어느 날 애등하는 행위를 아는 자는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의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박스에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1번, 2번 묶어서 건축물에 건축, 공장물 설치.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4번 토지기 채취. 5번 토지의 분할. 6번 물건을 쌓는 행위.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표시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다음 쪽 와서 307쪽에 방과로 2번 땡땡 정비국에서 다음 각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요. 허가를 받지 않고 알 수 있다. 박스 1번 재복구 재난수배에 필요한 응급조치 표시요. 응급조치 방과 그러니까 작은 2번 표시에 잘 추적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체조교 때 간이자 빼고요. 공작물 표시요. 공작물 괄호 넘어서 의설치 표시요. 의설치 그러니까 공작물의 설치 여섯 글자만 써져 있으면 앞쪽 306쪽에 있었으니까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쪽 307쪽에 박스에 작은 2번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는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허가 받지 않는다고요? 계속 307쪽 방과 2번 박스 3번 끝에 그러니까 두 단어 토지의 형질 변경 표시요.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허가 받지 않고요. 4번 첫째 줄 끝에요. 토석의 채취 표시요. 토석의 채취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저찌고 허가받지 않고요. 5번 끝에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표시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자체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저찌고 허가받지 않고요. 6번 관상용 빼고요. 중목의 표시요. 중목의 임시 식재 표시요. 식재 중목의 식재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중목지고 식재 허가받지 않고요. 관리는 경작지 표시요. 경작지 아래에다 두 줄 경작지 아래 농지 쓰시고 그 아래 허가 쓰시고 괄호 경작지 아래 두 줄 농지 허가 그러니까 6번에 괄호에 경작지요. 그러니까 경작지 아래 농지 쓰시고 허가 그러니까 경작지 농지 손대는 거는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3, 4, 5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방괄호 6번, 방괄호 7번이 있고 그러니까 방괄호 8번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괄호 8번 앞에다가 그러니까 최초 공개 시점 쓰시고요. 방괄호 8번 앞에 그러니까 최초 공개 시점부터 투입권 설치는 걸 막아야죠. 7번 보시죠.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세상 처음 알려진 때가 철거할 때요. 계획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계획 때요. 아니죠. 첫 번째 계획 초장 시점이요? 아니죠. 요 앞에 뭐가 있고요? 기본 계획이 있죠. 기본 계획, 계획에 그러니까 발표 시점이요? 초장 시점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세상에 처음 공개된 때가 이쪽이죠. 그러니까 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투기권 설치는 걸 잡자고요. 그런 겁니다. 최초 공개 시점 방괄호 8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표시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뭐, 예, 아무튼 그렇고요. 시장군수구청장,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니까 그 첫째 줄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위에다가 괄호 열고 상급청, 상중하, 위급에 있다고요. 상급청.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상급청도,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위에다가 허가권자 쓰시요. 쓰시고요. 그럼 방괄호 8번의 첫째 줄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상급청도, 시군구 허가권자, 허가권자도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요 유입방주에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 표시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 정비 예정비약 또는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 표시요. 3년 이내 기간 괄호 있는 1년 표시요.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를 정해서 대통령을 전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다음 행위를 제한 표시요. 제한할 수 있다. 1번 건축물의 건축 표시요. 건축물의 건축 2번 토지의 분할 표시요.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 아까 허가 그 죄송합니다. 한 장 앞으로 와세요. 한 장 앞에 306쪽 보시죠. 306쪽에 양괄호 8번 정비구역 306쪽 양괄호 8번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 박스에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그리고 이러저런 사적 개발 중에서 그러니까 투기행위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드지마 기어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요. 그래서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2번 공작물은 지붕 없으니까 거리 아니고
3번 토지 형질 변경,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OX.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 크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산 깎는 거죠. 작게 하면 뭐 하는 거고요? 삽질하는 거고요. 삽질하면 새 아파트 나와요? 옆에서 뭐라 불러요? 삽질하고 있네. 삽질하고 있으면 새 아파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세요. 308쪽이요. 그러니까 308쪽에 방괄호 8번 그 박스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쪽수 증가를 막자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최초 공개가 됐는데 탱탱 놀고 있던 게으른 투기꾼이요. 이 뒤에 와서 어찌고저찌고 쪽수 증가시켜서 나도 아파트, 나도 아파트, 나도 아파트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가장 초장심부터 요 쪽수 증가를 막아야죠. 토지 소유자 쪽수 증가는 뭐가 되고요? 토지의 분할을 해서 쪽수 증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어 사오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쪽수 증가 막는 게 뭐고요? 건축물의 건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총, 그 다음에 하나 더 쓰시면 총수, 그러니까 앞에 그거 뭐 썼어요? 아까 최초 공개 시점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그 언저리에다가 총수 증가 방지 숫자 총수 사람 수 총수 증가 방지를 하는 거죠. 사람 수 늘어나는 걸 막자고, 그러니까 신혼 부부들 잠도 못 자게 하고 애도 못 낳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쪽수 증가가 뭔 쪽수요? 사람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수 건축물 소유자 수인 거죠. 그걸 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박스 아래 손가락 빼고요. 다음 두 번째 손가락. 위 두 가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화 행위를 하는 자는 시장구수 등의 허가, 그렇죠? 시장구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쪽에요. 309쪽에, 네모 4번, 정비구역 등의, 정비구역의 해제 등이 있고요. 뭐,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에 한 장 넘어와서 38쪽이요. 가요노트 38쪽 있습니다. 38쪽에 3-12 그러니까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되는 사유 칠판요. 정비구역 지정 누가 했다고요? 특광시군이 하죠. 해제할 필요가 있으면 누가 해제를 할 거고요? 특광시군이 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래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3-12표에 아래 두 줄을 보시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걸 섞어서 놓고 이게 해제해야 되는 거냐 해제할 수 있는 거냐 아니 그런 건 중개업법 얘기고요. 그러니까 중개업법은 시험법이 150쪽이요. 150쪽 갖고 이리저리 내는 거니까 별별 그런 것들을 다 깊게 알아야 되지만 공법은 시험법이 3000쪽이요. 3000쪽에서 한 상당히 날리고 그냥 쏘는 게 지금 책 600쪽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그런 건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튼 초점은 그러니까 정비사업 그러니까 아무튼 첫 번째요. 해제 지정한 사람이 해제할 수 있죠. 특광시군이 지정했고 특광시군이 해제하고 하는 겁니다. 해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죠.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보시면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여기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가장 초상 시점부터 뭘 막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 건축물의 건축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서 보시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고요. 그러면 개축이면 내부 수리 중, 재축도 내부 수리 중인데 그것도 못한다고요. 왜요? 곧 철거를 해야 될 거니까. 근데 철거를 안 하고 즉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쭉쭉 가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음마 아파트요. 거기 친구분 아세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없어도 세상 전국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한국 방송 TV 몇 번 본 사람들은 음마 아파트 알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내내 음마 아파트요. 지금 20년 넘었다고요.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아니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인데 아무튼 20년도록 진행되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비사업을 그래도 곧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꾹 참고 저기까지 가서 떼돈을 벌고 싶기도 하지만
아파트가 큰 문제 없죠. 아파트가 콘크리트는 그냥 100년은 가는 거라고요. 100년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 이상에서 20년, 30년, 40년 포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단독주택가에서는 그러니까 토지도 적을 수 없고 뭐 토지 땅은 그야 뭐 투기꾼이가 문제 없지만 여기는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투기꾼 쪽수느라는 걸 막자는 건데 건축물의 건축 다섯 가지가 다 금지되니까 개축도 재축도 못하고 그냥 있는 집 그대로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새는 반잣집에서 뭐하고 비 맞고 자면 되는 거죠. 손 못 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돼 있습니다. 그러고 돼 있으니까 일정 속도를 못 갖출 거면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자. 차라리 이거 한다고 이 고생을 하는 판에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할 수도 있죠. 또 예전에는 떼돈을 번다네 해서 이제 난리가 펴졌다가 최근 얼마 동안은 다시 좀 요즘에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한참 동안은 또 다시 죽은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못 맞추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 노란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옛날 무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요. 스스럭망 거무럭망 상태로 가고 다시 그러니까 제대로 능력 갖춘 사람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가요 노트요. 그러니까 3-12.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출판요. A 재개발 2016년에 출발 시켜라 돼 있죠. 근데 몇 년 지나도록 출발하지 않으면 3년요. 그러니까 기차, 그러니까 비행기 그러니까 늦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면 물어내 아주 나쁜 동그라미들 그러듯이요. 여기도 예정 시각이 정해져 있는데 예정 연도가 돼 있는데 3년 지나도록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다음 출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정해졌습니다. 사람이 정해졌죠. 사람에서 추진위원회까지 몇 년요?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까지 몇 년요? 2년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 몇 년요? 2년요. 출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이면 2년, 2년인데 추진회 없이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회 없이 가니까 2년이나 할 필요가 없이 몇 년요? 3년요. 그 다음에 조합이 썼습니다. 조합에서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 20인 미만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토지등 소유자가 합니다.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한다는 거는 20인 미만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땅이 조그마할 수도 있어요. 땅이 조그마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어느 동네 지나가려면 누구네 집안 땅 밟아야 지나가. 뭐 그걸 꼭 누구네 집... 뭐 내 집안 땅 못 밟으면 못 지나가 안 밟으면 못 지나가 아무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땅 부자들이 여러 명들이 있다고요. 아무튼 지금 그런 경우가 있죠. 땅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엄청 큰 땅을 가진 사람이니까 20인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거기서 대표적인 이제 파죽 할머니 떠올리자고요. 파죽 할머니 다섯 글자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편해집니다. 아무튼 큰 땅 가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큰 땅 가진 사람 두 명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길을 내서 다니고 있습니다. 길을 내서 다니고 있고 다 지금 그 집안 땅을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럼 뭐 이쪽 할머니 이쪽 하세요. 여기 뭐 이 집 할머니는 여기서 팥죽 장사하고 이 집 할머니는 여기서 깨죽 장사하고요. 이제 그 자리에 옆에 이제 그 뭐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런 이제 그 광주리 아줌마들 앉으신 거죠. 뭐 배추 할머니 다음에 뭐가 뭐 생선 아줌마 앉아서 같이 팔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정리를 하겠다고요. 비 와서 저벅저벅거리고 귀찮으니까. 사람들 한번 일어나죠. 한판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아까 콘크리트 깔고요. 그러니까 지붕 달고요. 카트 넣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상가 재개발이죠. 시장 재개발 할 수가 있습니다. 땅 부자 할머니 누구요? 팥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가 자기 땅 손댈 수 있는 거죠.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지 않고 가니까 지금 팥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 저희가 대상이 된 건 언제예요? 정비구역 지정되죠.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조합이 없이 가니까 그 팥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 팥죽값 팔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예요? 지금 출판요. 팥죽, 깨죽 팔고 계셨어요. 관청에서 여기다 사반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조합이 아닌 거죠. 그럼 팥죽, 깨죽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서이죠. 거기까지 몇 년요? 팥죽 할머니 다섯 글자 몇 년요?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하면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가 있고요. 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10년 전하도록 하지 않고 3분의 2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 와서요. 그러니까 책에 309쪽 네모 4번 양고 1번 그러니까 방고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표시요. 지정권자는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표시요.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 결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표시요. 3년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관청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기업권 조정 소유자가 뭐 여기는 지금 다 흐름을 보시니까 숫자가 중요한 거죠. 숫자가 중요한 거고요. 2번 조정 소유자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구역 지정 날부터 2년 표시요.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번 조정 소유자가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구역 지정 날부터 3년 표시요. 3년 된 날까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동그란 디귿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2년 표시요. 2년 된 날까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리얼번 조합이 조합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표시요. 3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표시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시행 위에다가 세 글자 뭐 쓰시고요. 설계도 쓰시고요. 설계도. 설계도 세 글자 3년. 5번요. 토지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등 소유자 생하는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구역 시작 날부터 5년 표시요. 5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 표시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출판요. 그러니까 예정일 세 글자 3년. 그니까 2년, 2년 거치면 그러니까 건너뛰면 3년, 설계도 3년, 팥죽 할머니 5년이 있죠. 방관리 번, 그러니까 출판요 결정 절차 거의 그대로 밟아서 해제하죠.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기본이고 다음 쪽 와세요. 310쪽에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임의적 직권, 뭐 임의적 직권 똑같은 말을 중원, 부원. 그니까 보면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그죠? 지정권자는 다음 각구의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해제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나머지 사유겠죠? 나머지 사유고.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소유자 과도한 부담. 그죠? 과도한 부담. 2번 정비구역 추진상으로 봐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번 토지소유자 얼마 이상이 정비구역 등이 해지를 요청, 표시요. 해지를 요청. 그러니까 4번. 예. 사업시행자 정비에서 정비재단 공동용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투중수요자 수로 주택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표시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구 신단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상으로 보아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3분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 표시요. 해제 동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 쪽 와서 311쪽 양괄호 3번 방괄호 1번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된다. 상태로 뭐 바뀐 것으로 본다는 거죠. 출판은 정비 사업하려고 노란 동그라미를 정했는데 아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업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노란 선이 없어지니까 그냥 옛날 그러니까 그 낡은 동네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 얘기고 기타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네, 그러니까 방괄호 2번, 방괄호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안정하여, 그러니까 정비구역 등이 해제, 표시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사업 시행자가 정비에서 그러니까 정비반설, 표시요. 정비반설, 공동이용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표시요.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줄 정비구역이 유지되고 있다고요? 해제됐다고요? 해제됐다고요? 정비구역이 해제했는데 지금 또 밑에서 둘째 줄 뭐 한대요? 정비구역을 지정한대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출범 보시죠. 여기에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관리 처분 한지고 관리 처분이고 지금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뭐 하려고 했어요?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죠.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시간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 이래저래한 사유로 그러니까 과도한 부담 해서 체제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꾹 참아 좀만 더 참아 좀만 더 참고 조금만 힘내 그래서 아무튼 붙여서 붙여서 가세 그래서 떼돈 좀 한번 벌어보세 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그렇게는 못 얻었어 그냥 끝내 하지만다는 게 뭐예요? 그냥 시설물 건물 엉망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냥 우리 차라리 이러고 사는 게 낫지. 그거 한다고 그 고생하느니 그러니까 이러고 돌아가자는 거죠. 이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건물은 주로 개인 거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고치는 거고 관청에서 그러면 뭐라도 넣어주라고요? 시설이라도 넣어주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이라도 넣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해제됐으니까 시설을 넣어주는 사업 뭐로 지정한다고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도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써져있듯이 둘째 줄 끝에 정비기반시설에 표시했었죠. 그래서 둘째 줄 끝에다가요. 그 오른쪽 날개에다가 시설 지원 쓰자고요. 시설이라도 지원해주자. 시설 엉망 건물 엉망 감수하겠다고요. 그러면 관청에서 시설이라도 지원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312 313에서 여기는 지금 한참 넘어왔죠. 그래서요, 아까 어디까지 왔냐면, 예, 그니까 319까지 왔나요? 예, 319까지 왔죠. 319까지 왔고, 그니까 잠깐 쉬고, 이제 그 다음 320쪽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지난번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니까 국토계획법은 워낙 중요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니까 좀 시간을 길게 해서 빠짐없이 다 짚어가는 거라면, 개발법, 정비법, 뭐 나머지 이제 건축법 이런 데들은 주택법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고요. 이쪽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좀 덜 중요한 것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계도 아니야 설계도 정하면 되죠. 몇 평짜리 몇 채 나올 게 없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개똥이한테 소똥이한테 어디 어디 준다. 지난주에 본 게 답니다. 지난 1, 2월 순환에 본 게 다고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순환은 조합까지 해서 여기 차 앞에서 두 문제 여기서 두 문제니까 조합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고 그다음에 320쪽 이하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